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어느덧 충분입니다.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봄비는 벼농사의 미천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봄비가 잘 내려야 앞으로의 결과가 잘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봄비가 내리는 만큼 또 여러분들에게도 수익의 원천이 되는 그런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 힘들었다고 해서 계속 나쁘란 법 없잖아요. 오늘 좋은 내용과 또 여러분들의 좋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밑거름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12시 황주명의 베스트탁에서 여러분들과 뵙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그 다음에 이델리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요소를 꼭 체크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특히 내 종목이 정말 봄비처럼 걸음이 돼서 잘 올라갈 종목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은 약해질 종목인지 구분해서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비법서 교재 두 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에 대한 패턴들과 흐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뭐니뭐니 해도 시장과 산업이죠. 뭐니뭐니 해도 시장과 산업인데 그럼 이번 주 어떻게 시장이 마감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은요.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갔던 연기금이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연기금은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백기사 역할을 해서 사실 3월 15일과 16일 날 연기금 순매수가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지수가 한번 정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오히려 지금 연기금이 3일 매도하면서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연기금 순매수 포지션은 백기사 역할이라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세를 취할 때 가는 거기 때문에 해석은 다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 순매수가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틀 연속 순매수가 나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방향은 나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예전에 3200이 고점이었으면 지금 3100이 고점입니다. 지금 높은 종목을 해서는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이죠. 시총 높은 종목을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은 3100선이 올라갔을 때는 매도, 그 다음에 뭐 한 2900선에서 매수 이런 식의 포지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름상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똑같은 문맥상일 것 같아요. 상승 시 조정, 하락 시 반등이라는 가장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 박스피 병이죠. 박스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100에서는 매도, 3200에서 분할 매도, 그 다음에 2900 근처에서는 매수, 뭐 이런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현물도 사고는 있지만 선물은 조금은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왔다 갔다 그러지만 풋옵션은 명확해요. 풋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락인데 하락 포지션에다가 계속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풋옵션 매수 우위 주석이라는 부분은 보시면서 코스피 종목, 오히려 코스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리스크 관리 계속하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은 박스피 장세다. 오히려 코스닥 개별주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이 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피 장세다 보니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 3022.49에서 3090.19포인트.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딱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근데 조금 리스크한 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이 살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은 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제가 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총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특징주를 보시면은 좀 안 돌았던 시장에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 5G 종목들 움직이고 있죠. 5G 종목 기가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전파기지국, 홈캐스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고 덜 오른 종목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답변을 주듯이 5G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게임주도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쉴 새 없이 갑니다. 한때 7,000원이었던 종목인데 벌써 10배가 넘었어요. 데브시스터즈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바이오 갔었죠. 바이오 먼저 갔죠. 누가 BBIG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진 거예요. 순서도 맞췄어요. 바이오 가고 나서 그다음 뭐 갔어요? 배터리 갔죠. BB. 그다음에 뭐 갔어요? 인터넷. 결국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 관련된 뭐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픽카드 이런 게 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는 거예요? 지금 게임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데브시스터 같은 경우 쉴 새 없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액션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엄청 가고 있잖아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게임빌 마찬가지로 좀 잘 가고 있죠. 지금 게임주들이 시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코로나19 관련주는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근데 작년도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감사보고서 안 나온 종목은 조심하셔야 돼요. 휴마시스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PCL이 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지금 잘 흐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전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 5G 관련된 종목은 낙폭과대주로 접근 가능, 게임주는 시장 트렌드 종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고 산업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과 산업 종목 다 어떤 거예요? 개별주 위주의 흐름 좀 주목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결국 내 종목이 10배거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은 혹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우리들이 많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우진 BNG 매수가는요? 3,500원에 13%입니다. 3,500원에 13%. 혹시 네. 애완견이라든지 동물 이렇게 키우시나요? 아 제가 키우지는 않는데. 네네네. 주변에 이제 그러면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네네. 우진 BNG가 반려동물 관련주인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진 BNG 같은 게 혹시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나요? 이 산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중에 네. 수돗물에 네. 생긴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때 제가 사가지고 이게 좀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우진 BNG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동물용 의약품에 강력한 회사예요. 업력이
40년 이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건실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부실했던 부분은 뭐냐면 워낙 사람 질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근데 지금 우진 BNG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좀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진바이오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 우진바이오 자회사가 사실 적자가 컸어요. 근데 그 부분을 녹십자 수의약품이랑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좋은 결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녹십자 수의약품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P라는 자회사를 하나 더 인수를 했는데 OSP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반려동물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OSP는 그 반려동물 사료를 만든 업체인데 굉장히 프리미엄 펫푸드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 얼마나 팔리겠어 그러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단 나오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다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올해 말 혹은 내년도에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아, 예. 좀 몰랐습니다. 예. 예, 모르시면 오늘 같이 알면 되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OSP라는 기업이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동물만을 위한 관련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최대 주주는 우진 BNG니까 연계선상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3,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4,000원에 좀 저항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OSP 상장권과 우진바이오 이슈권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4,00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긴 흐름으로 보시면 6,000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다만 저항과 지지상에서 목표가 4,000원 제시드리고 손절라인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전환사채 발행가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2,500원 정도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요. 2,500원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시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네, 제가 또 이제 주식이 좀 느린다 하더라도요, 또 패턴이나 흐름들, 또 제가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뉴스에 없는 이야기들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느 지역에 사세요? 저 경기도 수원이요. 아, 경기도 수원이요. 좀 비가 추적추적 오나요? 네, 제 마음만큼이나 우울합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네. 그 종목이 정말 우울한 종목인지 아니면 그래도 기분 좋게 또 개선될 건지 한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진단 드리겠습니다. 주들이 BNP이고요. 아, 네네네. 24,000원에 17%이고요. 24,000원에 17%, 네. 이거 2주 전에 실은 또 상담 제가 찢어서가지고 전화 연결 됐었고 건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조금나기 나와가지고. 네, 요거가 이제 사실은 임상 실패 반 50% 실패권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일단 진단을 드리게 되면 G3BNT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4,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적인 첫 번째 음봉은 이게 이제. 참 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파란색이니까 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 HLB랑 잘못 엮여서 그죠? 그때 네. 근데 G3BNT나 HLB나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크게 문제가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G3BNT는요. HLB는 더 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넘어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또 임상 실패권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하한가를 갔는데 자, 네. G3BNT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교모세포 네. 치료제라든지 안구건조증 치료라든지 뭐 그리고 그게 50%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지 100%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채권 납입이나 이런 것도 좀 딜레이 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게 네. 이제 납입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납입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납입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관점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네. 많이 빠졌을 때는 한 번은 팔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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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땐 24,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24,000원에 올라오면 아, 더 올라가겠지 하고 하지 말고 왜냐면 기다렸던 네. 분들이 또 같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24,000원에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다시 내려오면 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본점 매도 드리고요. 뭐 손절라인은 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지금 시총이 워낙 낮아 있으니까 13,000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24,000원 오면은 전량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봄피처럼 다시 한번 좀 지향이 될 수 있는 부분 보셨으면 좋겠지. 향이죠. 네, 지향이 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마트고요. 아, 이마트시고요. 예, 매입가가 175,500원. 175,500원. 비중은 25%예요. 비중 25%. 뭐 네. 이마트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예전부터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다가 네네. 가격이 어제 조금 내려가기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마트를 혹시 자주 가세요? 예, 가끔 갑니다. 이마트 혹시 트레이더스라는 것도 있고 이마트도 있잖아요. 사실 실생활에서 네. 이제 뭐 이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 롯데슈퍼랑 네. 이마트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조금 실적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퍼포밍은 보여줬어요. 요즘에 또 인터넷 이마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터넷 이마트 시장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투자신가요? 아니면 좀 긴 흐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뭐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아, 중기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청산가치 BPS거든요. 네. 지금 그 두 개의 종목이 0.5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한국전력이랑 이마트거든요. 아, 예, 예. 이마트 같은 경우 PBR이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34, 5만 원대인데 지금 17만 5천 원이면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8부 그러니까 0.8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 35만 원 곱하기 8을 하면 지금 약 83에 24, 85, 40이면 한 27, 8만 원까지는 열리잖아요. 그죠? 27, 8만 원이요? 예. 근데 이제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28만 원 정도 되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죠? 정보 자리가. 근데 지금 내수 경기가 조금 리스크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트도 지지와 저항을 봐야 되니까요. 네. 그 좀 길게 보시면 22만 원. 22만 원에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2만 원이요? 네. 22만 원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라인은 18만 원 제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18만 원이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자, 16만 원 손절라인을 잡아드리겠는데 손절라인 16만 원인데 거기에 전저점 자리니까 근데 크게 의미 없고요. 좀 가져가셔도 네.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이 아. 그 자리가 되면 아까 22만 원 언저리 되면 좀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이거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네. 뭐 좋은 수익 같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게 22만 원입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네. 탄력도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22만 원부터 또 엄청 기다려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 이거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기간을 보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포스트 네. 코로나 관련주예요.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요. 예, 네, 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시즌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한 두세 달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2~3개월이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어떤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수혜주긴 한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시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제가 그럼 네, 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GS 인드고요. GS 20%. 아, CS 윈드고 비중 20%. 네,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83,600원이요. 83,600원. 네. 그 CS 윈드 들어가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럼 뭐 환경 관련주 해 가지고 뭐 좋다고 맨날 나오길래. 네, 네. 하트만 너무 고가에 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질문 주신 종목 중에 제일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풍력 관련주거든요, 사실. 네네네. 예, 풍력 맞아요. 관련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청산가치가 12,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네. 이 주식이 유상증자도 했고 무상증자도 했고 주식수를 확 늘려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네. 이게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힘이. 그러니까 아.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탄력을 갖고 퉁퉁퉁 튀어야 되는데 힘이 네. 이제 슬슬 비실비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종목 자체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면 정리라는 관점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ETF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ETF라는 건 기관, 운용사가 하는 어떠한 상품이거든요. 거기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는 기관 수급도 네. 좀 들어올 가능성 커요. 그런데 8만 네. 원 있죠, 8만 네. 원. 8만 네. 원이 되면 거기가 자꾸 밀리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네. 8만 원에는 저는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손절 라인은 좀 의미는 없겠지만 한 6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고요. 8만 원이 오면 네, 종목 네. 교체하시는 전략이 더 나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 아, 네, 8만 원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타깝더라도 좀 과감할 땐 또 과감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우부품. 대우부품, 네. 2,700원이요. 2,700원, 네. 20%요. 20%. 네, 대우부품을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주식 처음 배우면서 네. 그냥 듣고 들어갔어요, 모르고. 아, 대우부품이 어쨌든 요즘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들어가신 것 같고,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이슈 찾고 이제 대우부품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갔다가 최근에 전기차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또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자, 지금 2,700원의 비중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우부품 재무제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적자 적자 하면서 회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규모고요. 현재 청산가치가 한 800원 정도 되는데 청산가치라는 거는 이 주식이 만약에 그냥 시장에서 나왔을 때 본질의 가치만 갖고는 얼마를 평가를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8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다중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종목은 그 2천억만 가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더 올라가면 3,900원인데 그 언저리 가면은 좀 하락을 하게 돼서 지금 2,700원이 매수단가시잖아요. 예, 예. 시청자님 단기로 접근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단기 좀 스윙 중기로 접근하신 겁니까? 그냥 장기로 가지고 있으려고요. 장기로 가시면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3,000원을 터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기로. 그럼 3,000원에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되면. 그럼 예, 예. 이 자리가 되면 악성 매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3,000원에는 매도를 하신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제시드리게 되면 2,560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손절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거의 본전 가격이잖아요. 그죠? 3,000원 예, 예. 오게 되면 약 10% 수익 본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아.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상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떤 여러분들께서 뭐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내주신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종목 상담 예,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보내주신 건가요? 예.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좀 종목 상담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익 예,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 우리가 이제 AS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종목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가 바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 리더 이거 정말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 재밌냐?
박스 매매가 가능해요. 왜 모바일 리더라는 내용은 종목 이름은 왜 그러냐? 모바일 휴대폰으로 리더 읽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리더 읽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쭉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바닥주 좋아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전략을 드리면 오히려 25,000원 목표가 도달을 했거든요.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잡아놓고 2만원 밑에서 매수하면 계속 박스 매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내려오면 또 매매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IA 네트워크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IA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찍고서 주가가 쫙 올라왔죠. 제가 조금 이제 기준선 240 기준으로 해서 다중바닥을 찍긴 했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만들어지고 힘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게 되죠. 충분히 지금도 더 잘 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펀더멘탈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기 종목이 이제 풀렸습니다. 환기 종목이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는데 양자 남수 암호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더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저의 관심주죠. 관심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주 보시게 되면 이제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을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전문 업체인데요. 그 주요 고객사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가 SK나 한화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주요 메이저 고객사가 뛰어나야 주가 부양에도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보안인증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격근무 솔루션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해외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해외 쪽이랑 망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와 저는 가상화폐가 설마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7천만 원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보안 서비스 등이 확대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3,020원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제가 이 종목을 본 이유는 지금 평균 단가가 240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241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3,040원. 목표가는 3,600원까지. 이것도 약간 모바일 리더 느낌이죠. 한 20% 박스 단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590원. 2,590원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 하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 녹십자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녹십자셀.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든 업체인데 그 면역세포 은행 등에 대해서 이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손정희 씨의 행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쿠팡이 100조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와 제가 정말 쿠팡이 시가총액 100조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손정희 씨가 바라본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유전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유전자가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부위가 아파요. 혹은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유전자가처럼 이렇게 가서 짝뚝 자르면은 그 유전자가 이제 퇴화돼가지고 없어지게 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 유전자가에 관련된 종목이 또 녹십자 셀입니다. 그 다음에 이뮤셀 애쉬라고 해서 최장한 삼상. 예, 임상 승인 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좀 바닥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고가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기관 수급 어떻게 보면 수급을 안 볼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수급이 워낙 매도 이슈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거 바이오 ETF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ETF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운용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종목적으로는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2020년 12월 달부터 12월 22일 작년이죠. 작년에 급등을 했다가
연일 좀 내려왔습니다. 쌍바닥 반등 한번 나오고 쭉 내려와서 지금 다중바닥 찍고 다시 차트 만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지금 자리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44,000원 부근. 그럼 지지와 저항 논리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원래 작년도 바닥이 28,500원이니까 44,000원이면 그렇게 크게 갭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2,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총이 좀 낮아요. 한 5,500억인데 제가 볼 때 녹십자세는 한 7,000억, 8,000억 정도 부근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39,000원, 3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자체가 워낙 좀 단단하고요. 특히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좀 무난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